전북에 이어 서울에 오늘 오전 8시부터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초미세먼지특보가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부터 오후 사이에 중서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지만 양이 적어 미세먼지를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늘 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